질환들을 유발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식도하고 위에 그 경계에 있는 관략근, 쪼이고주는, 실제로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쪼이는 그 근육이 실제로 있는데, 카페인 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시면, 그런 그 근육이 좀 헐거워지고, 느슨해지시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되죠. 위산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그 속쓰림의 증상, 역류, 식물 넘어오시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양을 좀 줄이셔서 드시는 게 아마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그 위장 질환이 원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쵸?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밤새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다섯, 여섯 잔 마셔도 바로 골아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체질별로 카페인이 받고 안 받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 자연강장제 한 잔만 드시면은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못 드시거든요. 이게 체질적으로도 카페인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이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좀 뚱뚱하신 분보다는 마른 분들이 카페인에 약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카페인이 체내에서 대사될 때 이 간에서 대사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체격이 크면 그만큼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 카페인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고요. 체격이 작으신 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 마르신 분들 이런 분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께서 뭐 자연강장제 한 잔을 가지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셨을 텐데요. 네. 또 두 번째로 이 카페인에 약한 분들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예, 이 카페인은 간에서 대사될 때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그 카페인의 50%가 간에서 제거가 되는데요. 이 흡연하시는 분은 이 시간이 한 두 배 정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카페인이 몸에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젊은 분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카페인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카페인이 그만큼 빨리빨리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좀 카페인에 약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건강 면에 있어서 건강의 특성상 특별히 카페인을 더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람 카페인 섭취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저희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부정맥 질환이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맥박이 불규칙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뭐 심방세동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맥이 규칙적이지 않으신 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안이라든지 그냥 가슴 두근거림, 그다음에 일시적인 혈압 상승 이런 것들이 카페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심하게 되면은 그 부정맥으로 인해서 빈맥증에 넘어가시게 되고, 그 빈맥으로 인해서 혈순환이 되질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양을 갑작스럽게 드실 경우에는 조심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부정맥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내가 혹시 카페인 먹는 양이 너무 많지 않은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불면증 있으신 분, 이런 당연하죠. 효과가 있다고 당연하죠. 했죠.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증, 불면증 관련되시고, 특히 잠들기 힘들어하시는,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누웠는데 잠이 들지 않는 인면 장애가 있으시고, 또 잠은 들었지만은 잠들다가 중간에 새벽에 깨버리는 숙면 장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불안증에 있게 되시고 두근거리시게 되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뭐 열대야 때문에 다들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카페인까지 드시게 되면 더 잠을 드실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분들. 네. 우리 어머님들 화장실 너무 자주 가셔서 고속버스 못 타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중간에 나한테 세워달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하루에 뭐 거의 7번, 8번 이상, 자다가 소변보러 가시는, 좀 마려운 걸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 대표적인 과민성 방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인의 그런 인효 효과, 탈수 효과 때문에 더 자주 마르게 되시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네 번째는 폭염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이제 열대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 야외에서 그런 활동하시고 뭐 스포츠 활동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게 과도한 탈수,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은 대개 이제 물을 찾게 되는데, 당분이 들어있는 카페인 이런 것들 같이 그 캔커피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수박. 수박에다 소금 조금 뿌리셔서 드시면은 달기도 하고, 소금이요? 예, 더 달죠. 소금을 뿌리시면. 그래서 수분 섭취의 방법으로 인해서는 카페인이 함량되어 있는 그 커피라든지 차보다는 그냥 물 내지는 이온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라든지 이런 천연 과일, 수박을 갖다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인들이 이제 카페인 섭취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